청정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당진 씨가 현대제철과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에너지 관련 기관 5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당진 씨와 이들 기관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 등의 친환경 에너지원을 제철 등 당진 지역 주력 산업에 도입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 씨가 수소산업 관계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진 씨는 25일 현대제철과 한국가스공사, 현대글로비스와 한국동서발전, GS-EPS와 함께 H2스타 프로젝트 추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H2스타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수소선도 국가비전보고회에서 발표된 사업으로 해외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당진의 산업 기반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과 유통 확대, 발전연료 전환 등에 협력할 방침입니다.